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밸런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모든 오케스트라 뮤직에서 중요하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주어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케스트라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스윙이니까 어떤 테너 같은 거 아니면 멜로디 라인 같은 거 이건 반드시 분명하게 들려야 돼. 그럼 이게 반드시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이게 Y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반되는 것들 있지. 이 동반되는 것들 얘네들이 동반하는 이런 것들은 제공해야 돼. 어떤 서포트를 제공해주고 관심 같은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절대 걔네들의 드라우닝 댐 아웃이거든. 드라운 아웃이 원래 거지것들을 그러면 익사시키는 거거든. 죽여버리는 거라고. 근데 누구를 죽여버리지 않을 거겠어. 얘가 가르치는 게 누구겠어. 이게 두 얘네가 지금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잘 들려야 돼. 그럼 옆에 이제 얘네가 조연들일 거야. 오케스트라 속에서 그 조연들은 서포트를 해주고 인터레스트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주연들을 죽여버리면 안 돼. 이 데미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지 않고 이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주인공하고 주연하고 조연이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주 음악하고 그 조연 음악들이 다 지금 조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소리의 콤비네이션은 슈도 프로듀스 만들어내야 돼. 뭐를? 아주 올바른 적절한 오케스트라의 셉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지.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이거 주제 맞아. 주제 맞는데 아직 듣지 마봐. In the past century야. 이제 과거예요, 과거예요. 몇몇 악기가 여기에 뭐요? 개발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됐대? 과거에 봤더니 이 대쯤 봐봐. 이 대 단전에 불안전해. 불안전하지? 관대 맞지? 근데 여기서 얘 메이크스가 오브이니까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훌륭한 균형이라는 게 쉽게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뭐하기 어렵게 이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잠깐만 다시 보자. 과거 세계에 몇몇 악기는 개발되었다 방식으로 좋은 균형이라는 걸 이루지 못하게 이루는 걸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과거에 한마디로 밸런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왜 체크했냐면 아직 체크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이상이야. 여기다가 이상이라고 써. 이상과 현실. 여기가 이상이고 여기가 현실인 거야. 이 현실이 과거적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현실. 몇몇 학기는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안 했다. 이룰 수 있게 하지 않았지? 그럼 이게 좋아, 나빠? 그래서 이제 이게 브람스의 시대야. 이 브람스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작곡가 이런 사람일 거 아니야.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폴티시모를 했대. 폴티시모가 밑에 나와. 뭐래? 동사 원형이잖아 지금. 쿠드 뒤에 났으니까. 모두가 어떻게 했다? 매우 세게를 했대. 그럼 매우 세게를 했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작곡한 곡 속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연주를 세게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Nobody was drowned out이래? 그럼 아무도 또 그 안에서 묻혔대 묻히지 않았대. 익사당하지 않았다는 건 그 소리 속에 묻혀버리지 않았다고. 다 세게 때렸는데 어? 아무도 그 속에서 묻히지 않았어. 그렇다는 얘기는 다 살아있다는 얘기야. 다 세게 때 음악을 연주했는데 다 살아있어. 근데 이러면 이런 그렇지 않으면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밑줄 쳐봐. 여기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뜻일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어. 그럼 말해봐. 그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썼겠어 안 썼겠어. 이 폴티시모라는 걸 쓰지 않았겠지. 내가 이 폴티시모라는 곡을 썼을 때 그 연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절대 폴티시모 쓰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악기에 대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악기들이 다 세게 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두 다 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잠깐만. 이 때때로는 어떤 악기들은 균형을 잡기가 쉽지만 어렵지만, 어떤 악기들은 균형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있다고 지금 시작을 했어. 근데 브람스의 시대에는 말이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게 연주를 했어. 근데 아무도 그 안에서 죽지 않았어. 그럼 아무도 그 소리가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다 같이 세게 연주하고 다 같이 산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곡하진 않았을 거라고, 모든 악기에 대해서. 그럼 이건 지금 계속 봐봐. 다 폴티시모로 연주를 했는데 모든 곡이 다 이 곡이 성공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오늘날 그의 작품 속에서 브라스는, 이 브라스가 금관 악기라며, 이 악기는 니루토 플레인, 금관 악기가 뭐냐? 트럼본 같은 거잖아. 이런 금관 악기는 소리가 세냐, 약하냐? 세잖아. 그럼 이 브라스는 연주할 필요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의 소리 안에서 연주할 필요가 있대.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브라스 소리가 나서야 된다고, 아니면 그 안에 묻혀야 된다고?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들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이 브라스 소리가 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오늘날 그의 작품 속에서 이 브라스는 플레이를 필요가 있다. 종종 더 빈칸하게야. 뭐보다? 여기 지금 이주 이렇게 동사진. 이때 스코어는 악보야. 악보에서 쓰인 것보다 더 빈칸하게 묻혀야 돼. 그럼 여기서 더 빈칸하면 더 살아야 된다고, 더 죽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빈칸을 못 쓴다. 그러면 문제야. 이 칼리아티에 같은 경우 그랬어. 그냥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 이 브라스라는 소리는, 얘를 만약에 폴티시모로 연주해버렸으면은, 이 브라스를 폴티시모로 세게 연주했으면 다른 소리 다 잡아먹었댔지.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브라스는 이렇게 작게 작게 연주될 필요가 있다고. 현대 브라스라는 악기는, 내가 좋아, 현대 브라스라는 악기는 훨씬 커서 말이야. 훨씬 커. 뭐보다? 브람스가 알았던 브라스보다 훨씬 커. 그래서 걔네들의 튜브는, 이 관이 훨씬 크고 훨씬 넓다고. 그러니까 이 브라스 악기는 한마디로 좀 죽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컨덕팅 더 뉴 퀸스 오브 오케스트라 인 런던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이제 런던에서 이 오케스트라 홀에서 어떤 연주회가 하나 있었나 봐. 근데 그게 정말로 눈을 번쩍 뜨이게 했대. 그럼 얘 눈을 번쩍 뜨이겠다는 건 무슨 얘기인데? 아예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이러면서 뭐냐, 더 뮤지션즈지. 뮤지션즈들이, 이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라이프 보즈야, 20년대 런던에서 사용되었던 악기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이때 도저와 이렇게나 악기야. 그럼 잘 봐라. 요 20년대 런던에서 사용된 악기 같다라는 건 그 무슨 악기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악기가 쭉 나와. 나 이거 그냥, 이거 네가 그냥 한국말로 다 읽어. 이게 20년대 사용한 악기 같은 거라. 이게 정말 정말 내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거거든. 나는 다양한 곡을 연주를 했대, 이 그룹하고. 그리고 나는 좀처럼 말할 필요가 있었대 없었대? 뭐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대. 왜 그랬을까? 이미 균형이 너무 잘 보였어,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 20년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과거에 말한 것처럼 다 세게 얘기했어도 서로 소리를 죽였어, 안 죽였어? 아까 폴티시미로 연주했었어도 서로 어떤 소리도 죽이지 않았었잖아. 그러면 그만큼 다 잘 살았잖아, 밸런스가 잘 맞았잖아. 그때 시대의 악기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이런 팀하고 연주를 한번 해보니까 결국 밸런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워낙 균형이 잘 맞았어. 더 사운드 오브 더 브라스 인스트루먼트. 이 브라스 인스트루먼트의 사운드도 어때? 다이렉션 하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다이렉션, 방향성이 있다고. 마치 뭐처럼 like a bunch of white hot needles처럼 이거 다 치고쳐 그냥 white hot needles니까 이게 뭐야 하얗게 달궈진 바늘처럼이라는 얘기인데 바늘이 이 뚫어야 할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 브라스 악기도 항상 방향성이 있었다고. 그래서 걔는 되게 되게 집중이 잘 됐었고 화려했고 그리고 되게 멋졌대. 하지만 it doesn't spread니까 절대 절대 퍼져나가지도 않았고 드라마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야. 뭐를? 다른 악기들 현악기, 우드, 인드 이런 애들 다 죽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얘가 끝까지 말하고 싶으면 뭐 얘기하는 거야? 오케스트라 음악에서의 밸런스 얘기한 거. 그래서 여기 위가 이게 지금 주제음을 바꿨어 안 바꿨어? 이 주제음인 거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한 거야. 아우 재미없어 죽었어. 봐봐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지금 봐봐 여기 봐. 밸런스는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까 과거 오케스트라 건 다 이룰 수 있었잖아. 말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1번 2번 3번 5번 봐봐. 1번은 지금 다이나믹스가 역학이거든. 지휘자와 연주자 사이의 역학 병신이잖아. 이거는 악기는 괜찮아. 근데 클로즈 프렌드 뮤지션이 또 뭐 음악가에 가까운 친구의 병신이잖아. 4번은 역사인데 오케스트라 음악의 발달의 역사에 대해 한 건 아니고 4번의 지휘자지. 컨덕터는 지휘자야. 어떤 사람인데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휘자라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답이 3번밖에 안 돼. 밸런스 얘기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답은 아까 2번 답도 이제 조용히 된 거고 이거는 지금 다른 게 없이 과거의 음악은 이것만 중요해. 거기다가 과거의 음악은 어떻다? 과거의 음악하고 현대의 음악을 두 개를 지금 비교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밸런스가 좋다 나쁘다. 얘는 밸런스가 좋고 현대 음악은 아까 브라스가 소리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 소리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이 음악의 악기 그치? 얘는 밸런스가 어떻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두 개 띄워서 얘기해서 밸런스가 이루기 힘들다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 어디 밀어? 주제 밀면 아까 그 맨 위에 내줄 내줄이야 아니 주제 거기 밀면 돼. 여기 하고 싶은 슈도 들어가야지. 여기도 슈도 들어가야지. 두 번째도 슈도 들어가야지. 이게 얘가 주제 밀 수밖에 없어. 이제 그 다음 거 볼 거야. 그 다음 거 보면 이거 하고 시작. 이제 이건 또 뭐하라는 거야, 그렇지? 봐봐요. 테이커 페인팅이야. 예, 배경 지식이 없는 글을 설명하는 건 정말 힘들어. 배경 지식이 없는 게 부부 관계도 배경 지식이 없지. 악기도 배경 지식이 없지. 이건 또 뭐냐 이거? 이거 리믹스야, 리믹스. DJ. 아주 힘들어 죽겠다. 봐봐요. 페인팅은 그림을 하나 가져오래. 이거 명령문이야.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걸 다 조각조각을 넣어보래. 그리고 다시 그걸 조각조각을 재배열을 해보래.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는데 아이고야 다시 찍어야겠다.